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주가가 급등락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오늘 금감원에 따르면 6월까지 상장한 스펙 15개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4.5% 상승했으나 이달 상장한 스펙 3개는 평균 151.8% 상승했습니다. 이들 3개 스펙은 상장 7일 후에는 주가가 상장일 주가 대비 46.5% 하락하는 등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금감원은 스펙은 합병을 위한 도구여서 합병 이전에는 공모가 수준의 가치만 가진다며 높은 가격의 스펙에 투자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